여기는 휴식을 취하기에 완벽한 장소야.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있고 싶구나. 로자스 선생님, 수업하러 가셔야죠. 정말요? 지금요? 좋은 생각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밀물과 썰물이 있다. 고유연 선생님은 야외에서 가르치는 것을 선호합니다. 시험에 나올 거니까 잘 받아 적어라. 학생들은 그렇게 하면 더 잘 배워요. 그리고 내년에는 몰디브로 연습 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난 로자스 선생님 수업이 정말 좋아. 이 가난한 선생님은 바닷가에 가는 꿈만 꿀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전기료랑 수도요금 같은 걸 납부할 돈도 없어서 다 끊겼어요. 최소한 나는 세수는 할 수 있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이런 어둠 속에서 직장에서 입는 유일한 셔츠를 수건으로 착각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수업이 곧 시작되니까 얼른 준비해야지. 선생님, 혹시 나니아로 통하는 벽장에 사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학교에 사시나요? 돈을 아끼려고? 맞다! 학생들이 오기 전에 여기를 청소해야겠어. 부자 선생님은 아주 색다른 연습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너희가 해야 할 건 이 공으로 골을 넣는 것이다. 그건 쉽지. 대현이 골드볼의 무게를 계산하는 걸 깜빡했던 걸 빼면요. 진짜 아파요. 넌 더 자주 연습해야 한다. 그럼 볼링을 하는 건 어떠냐? 아니요, 전 그냥 뛰어다닐래요. 전 야구실에 가볼게요. 워밍업 시간입니다. 자, 시작! 오늘 바깥 날씨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파월 씨는 그렇게 생각하시죠? 좋은 생각이 있어. 모두 줄을 서라. 아니, 왜 그러세요, 선생님? 너희들 지금 너무 덥지? 걱정하지 마라. 결국 학생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별한 운동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지는 바람으로 시원하게 느끼는 겁니다. 속도 늦추지 말고 더 빨리 움직여. 잘한다. 계속해. 나 너무 힘들어. 우리 이번에 올림픽 나가니? 클래식을 들으면서 깨어있는 것은 많은 사람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쉬운 도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은 학생들을 흥미롭게 몰입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기분 좋아져요, 시간. 파티할 준비됐어? 오늘은 DJ 부스라고 알려진 장치에 대해 함께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좋아하는 타입의 음악 수업이지. 이런 종류의 교수법은 아무도 무관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졸린 벤만 빼고요. 어떤 새들은 비행 중에 잠을 잘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잠이 오겠지만 음악으로 휴식을 좀 해볼까? 학생들은 그런 생각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귀가 너무 힘들대요. 그럼 내가 너희를 힘나게 했니? 이 가난한 선생님이 확실히 해내신 건 모든 학생들이 도망가게 만든 것입니다. 와, 진짜 동전이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선생님이 더 중요한 일을 하셔야 해서요. 이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좋은데 고맙습니다. 가난할 때는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심지어 저녁 내내 기타를 연주할 수도 있어요. 돈 버는 좋은 방법이니까요. 저는 형편없는 교사지만 문제도 아닙니다. 시험 보는 중간에 펜 잉크가 안 나와요? 모든 학생이 겪는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발 나와라. 시험 전복에 새 펜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배움에 대한 너의 긍정적인 태도는 칭찬할 만하구나. 그럼 내가 소원을 들어주지. 정말 고맙습니다. 공부의 천사요. 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존재하지. 이제 끝낼 수 있어요. 어디 한번 두고 보겠어. 이봐, 학생 어두운 쪽으로 와. 우와, 이건 그 어떤 수업보다 훨씬 더 흥미로워. 흥미에 빠지게 한 악마의 나쁜 계획은 효과가 있었어요. 걔는 시험에 대해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천문학 특별 수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비록 모두가 이 과목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로저스 씨는 학생들의 주의를 끄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있어요. 우와! 우주에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주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나저나 다이아몬드 행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미안해. 나 어서 날아가 봐야겠어. 나중에 봐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수업 시간에 눈앞에서 우주선이 날아가는 걸 매일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로저스 씨는 그걸 실현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올여름 나는 15개국을 방문했고 바다에 수영하러 가고 해변에서 금빛 모래와 일광욕을 놀이공원에서도 재미있었어요. 운이 좋았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좋은 이야기야 에밀리. 안 자도 돼? 학생은 저러는데 나는 뭐냐. 정말로 휴가 이야기는 직장인 누구에게든 감동이 될 겁니다. 재미있는 여름을 보냈구나. 이야 선생님 왜 저러셔. 중요한 건 네가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지. 파월 씨는 그의 학생들을 위해 기뻐하고 있지만 진심을 다할 순 없습니다. 로저스 씨는 화롭게 사는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월급으로는 그를 놀라게 할 수 없어요. 이걸로 뭐가 크게 달라지나? 뭐 벽난로에 불을 지필 건 필요하겠네. 한 달 중 가장 좋은 날은 월급날이지. 아, 교장 선생님이 직접 오셨네. 잘 보여야지. 안녕하세요. 오늘 멋져 보이시네요. 앤드류, 이번 달에 일을 잘했으니 보너스를 받게 될 거예요. 아, 정말 행복해요. 여기. 많지 않네요. 하지만 동전 한 푼도 소중해요. 가난한 교사에겐 동전 하나도 매우 큰 가치가 있으니까 그는 그것들을 항상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사이 그가 그의 보물을 꺼내기로 한 거죠. 지난 몇 달 동안 이것들을 모두 모았지. 해적들이 아직 그의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게 다행이네요. 부자 선생님 수업의 주요 규칙은 지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곧 돈이니까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그리고 다른 학생들은 어디 있어? 이게 전부 다 교실 앞에 있는 새로운 경비원 때문이에요. 들어가세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대통령님이 선생님보다 통과하기 쉬울걸요. 우리를 너무 강하게 견제해요. 내 장치가 금지된 물품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니고 있는 게 뭔지 알아야겠어.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팝잇이에요. 이건 금지예요. 당장 압수할 겁니다. 알겠어요. 적어도 경비원 필에게 뭔가 할 일이 생겼네요. 아니 그게 어디에 있는 거야. 선반을 숨겨놨는데. 아 여기로 떨어졌네. 교실에 아무도 없었지 그치? 그래 좋아. 낭비하지 말자고. 가난할 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로저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셨어요? 보시다시피 저는 항상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의 비결인가요? 그나저나 너희한테 뭔가 보여주려던 참이었다. 우와 돈으로 만든 포인터네. 모든 선생님들이 이런 호화로운 면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로저스 선생님은 그 누구라도 놀라게 할 수 있어요. 학생 여러분 좋은 아침. 오늘은 어제의 지리 시험에서 여러분의 오답들을 분석해보겠습니다. 파월 선생님은 여전히 열정적이세요. 하지만 문제 발생. 선생님의 자가 망가져서 중요한 순간을 망친 거죠. 선생님은 새 문구 살 돈도 없으신데. 하지만 그는 창의력이 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안녕 댐. 안녕 얘들아. 아야 장난하는 거야? 내 의자 어딨지? 그건 파월 씨의 자를 대신할 훌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 댄! 제 시간에 왔구나. 그냥 시험 성적을 쓰고 있었단다. 네? 오늘은 확실히 완전 꽝이야. 모든 대학 선생님의 사진이 복도 벽을 영광스럽게 장식합니다. 하지만 파월 씨는 그의 동료들과는 가난함 이상으로 다릅니다. 이 선생님만이 유일하게 사진 없이 게시되었다는 것이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됐어요. 다음은 누구죠? 저요. 로저스 씨는 사진 촬영을 철저히 준비했죠.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부자인 만큼 사진에서도 빛나야 하니까요. 아싸, 이제 이걸 먹어야지.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내 셔츠가 더러워졌어. 휴, 난 괜찮은데 다행이다. 난 이제 어쩌지? 다음은 누구죠? 이런 상태로 사진을 찍을 수 없어. 당장 어떻게 해야지? 동네 가게에서 셔츠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파월 씨는 옷장에 새로운 걸 추가하기 위해 돈을 써야만 합니다. 잘 맞는다. 죄송합니다. 이건 무슨 데자뷰야 뭐야? 아니면 내 동료가 정말 날 놀리는 거야? 하지만 이미 이렇게 됐고 사진 작가도 기다리니까 얼룩이 보여도 뭐 그냥 이렇게 찍어야겠다.
준비됐나요? 웃어요. 비록 바나나 선생님의 사진이 로저스 선생님의 사진보다 덜 멋져 보일지라도 그건 괜찮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그가 좋은 선생님이라는 것이니까요. 우리 영상 마음에 들었나요? 그럼 좋아요, 채널 구독 해주세요.